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다육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아침에는 좀 흐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선선하긴 하지만 춥지 않은 우리 사람들이 딱 좋은 날씨, 살기 좋은 날씨. 좀 약간의 낮과 밤이 온도 차가 있지만 그래도 딱 좋죠. 봄하고 가을 날씨가 우리가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좋아, 딱 좋아. 아침부터 또 이렇게 웃어 보았습니다. 제가 좀 버벅대고 많이 말이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얻고 매일 아침 영상 업로드를 한답니다. 그리고 인사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 대충 보셨죠? 여기는 이제 저쪽 계단 반대쪽에서 제가 이렇게 전체 때샷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앞쪽이 아닌 바로 뒤쪽 큰 진열대 쪽이죠? 뭔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제가 어제 깜짝 실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화분 정리대를 구매를 했어요. 두 개를.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주문하면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아침 7시에, 새벽 7시에 배달이 돼요. 그래서 몰래 놓고 간답니다, 문 앞에다. 그래서 일어나서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올라와서 지금 조립을 해서 정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그큰 대품, 러우하고 게레티지아, 기립적성 있었죠. 저쪽 구석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저 안쪽으로 저쪽 구석에 있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 아이를 여기다가 빼서 여기다가 이제 진열을 하고 이쪽에도 이제 비닐 가림막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쭉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겨울 준비죠? 하고 있고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레티지아 이렇게 색감 예쁘죠? 여기 좀 탔습니다. 이쪽 부분은 좀 화상을 입었습니다. 뭐 때문에 입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입었더라고요. 살짝 자기 혼자. 그래서 아프냐고 물어볼 새도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립적성도 이렇게 약간 화상 입었죠? 저쪽에 났었는데 가장 끝자리에 좀 뜨거웠었나 봐요. 아니면은 물이 묻은 상태에서 물이 그대로 이제 강한 햇볕을 쐬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러우는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우를 자꾸 이거를 저기 밑으로만 애들이 쏠리는 거예요. 러우가 안 보이네. 러우가 밑으로만 쏠리는 거야. 그래갖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 부러뜨렸어요. 이쪽 아이를. 이쪽 아이를. 아,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가지고 살짝 지금 흙 위에다가 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흙 위에다 살짝 얹어줬거든요. 그래서 러우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완전 대품으로 컸습니다. 이렇게 안 컸었는데 성장을 너무너무 많이 해줘서 지금 화분이 자글지경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러우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들 콩분은 이쪽에다 뒀고요. 저쪽은 이제 목대 있는 아이들 저렇게 뒀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진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여기 위에는 이제 이 앵글 진열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더잘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지금 정리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화분 그 정리대 여러분 아시죠? 좀 가격이 저렴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세일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까 아니면은 여기 바닥에 좀 앵글을 해서 설치를 해서 선반으로 할까 하다가 이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계단식이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해가 들어오면 오전에는 이제 뒤쪽으로 동쪽으로 해가 들어오고 오후에 돌면서 이제 이 앞쪽으로 강하게 햇빛이 들어오거든요. 이쪽으로도 깊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놓는 게 다육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세개 하려고 그랬더니 세 개는 너무 거리가 안 나오고 길이가 짧아서 그두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다올 화분 이렇게 창 아이들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제가 쓰는 화분은 뭐 거의 햄꽃 화분이죠. 100%입니다. 이쪽 진열대 있는 아이들은 다 햄꽃이고요.
어제 제가 합식한 와와 엣지 있죠? 여기다 다 진열을 해봤습니다. 예쁘죠? 깨끗하고. 이렇게 아래에는 이렇게 원통형 그 합식한 옆으로 길다란 아이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진열을 해봤습니다. 깔끔하니 정리가 잘된것 같죠? 이렇게 해니까 훨씬 더 분리도 좋고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고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대로 겨울을 이제 나면은 될것 같습니다. 하우스만 이제 사방으로 먼저 앵글로 세울 거예요. 그 저기를 골조라고 해야 되나? 건축 지대에 기둥 세우는 거부터 세워서 측정을 해서 고정을 한 후에 이제 그 위에 사이즈를 재서 천막사에 가서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제작으로.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 어제 보여드린 이 피가르고요. 이렇게 보시면 코끼리 가족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 아이 창이에요. 창. 이게 또 어떤 창일까요? 여러분. 아, 이 창은 비닐내 창입니다. 비닐내 창이고요. 가격은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그 비닛내 다육 유튜버 영상에 가시면 최근에 올린 그창 세트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영상이 거기서 제가 찜해서 데려온 아이인데요. 총몇 종이야?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종이고요.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고정하고요. 잘 보이나요? 센터가 맞았나요? 이렇게 일단 제가 다 풀었습니다. 풀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아이 에보니 사이즈가 중품입니다. 중품 사이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보니 세트라서 뭐 어떻게 제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 포함 그 번호를 지정을 하면 그대로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세트. 동훈입니다. 동훈이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거 심을 화분도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훈. 동훈은 물이 들면 노랗게 물이 들죠. 그리고 빨간 손톱. 굉장히 이쁩니다. 아주 그 살구빛으로 물이 들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러운 물이. 굉장히 싸요, 동훈이. 창 중에서도. 고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핑크. 핑크 하이브리드 교배종 발음도 안 되네. 이 아이는 창인데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이 안 들었나 봐요. 안 들어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나는데 올해는 글쎄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잘 모르겠고 얼른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 빨리.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고 다음 내년 또봄 가을을 기대하면 되겠죠? 얼마나 예뻐질지. 이 아이는 몬따니아. 제가 몬따니아가 없어요. 조그만 거두 개, 콩분에 심어놓은 아이밖에 없어서 이 몬따니아 때문에 이 번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몬따니아 창. 제가 창을 키우고 지금 아이들 색감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너무 예뻐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라 제가 창을 올 봄부터 들여서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게 없는 이런 창도 있습니다. 푸에블라? 푸에블라. 아, 푸에블라라는 창입니다. 창. 이 아이도 사이즈가 다 큽니다. 저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크고요. 푸에블라. 아, 이름표 잘 챙겨야지. 자꾸 잊어버려서.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 구경하세요. 그냥 편하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런 아이가 있다. 이렇게 푸에블라. 애도 없는 아이 이름 좀 특이하죠?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 보세요. 손톱 보세요. 손톱. 색감도 예쁘게 묻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푸에블라. 그리고 이 아이는 레이디스 핑거. 레이디스 핑거 맞죠? 네, 맞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리아. 마리아 큰 거예요. 중품 이상. 얘도 손바닥보다 더 크죠? 저거.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해서 총 8개의 세트로 비닛내 창에
완전히 저는 잘 맞더라고요. 저희 집 환경에. 거기서 데려온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커주기 때문에 제가 비닐에 또 단골 고객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려왔고, 이번에 제가 천번에도 비닐매 창단 세트를 한번 샀어요. 그때 연휴 전에 샀나? 언제 샀는데? 그때도 샀고, 그 다음에 그제 제가 손홍기 다육 가서 다육이 또 데려왔죠. 그래서 좀 많이 데리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옥상에다 키울 생각을 하니까 자리 공간, 공간에 대한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데려오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추석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모아둔 용돈, 그리고 또 뭐 친구들, 저희 남매들 이렇게 모아서 좀 축하금을 주거든요. 그걸 다 모아서 저는 다른 거 안 사고 다육이를 사네요.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사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아깝다가 항상 다육이를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심어서 예쁘게 보는 거 보면, 예쁘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니까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이런 돈 모아서 다육이들 예쁘게 키우고 즐겁게 행복하게 다육 생활하면 되니까요. 제가 있는 한도 내에서 하니까 여러분 또 혹시나 걱정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영상 정준님 닉네임 가지신 분 보시면 저한테 그때 왜 중고나눔 그 당첨이 되셨잖아요. 중고 화분 나눔 할 때 정준님께서 그 주소 3종 세트를 안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주셨는데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댓글 잠깐, 댓글 한 10자 정도만 써주세요. 어디에 보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든지, 그때 보시면 꼭 연락 주셔요. 정준님, 어제 제가 실방에서 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래서 일일이 다 글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어제 오셨는데 말씀 드릴 걸 제가 제 방으로 다시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정준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수요일인데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저희 집 진열대 이렇게 새로 막 정리를 했죠. 이 모습과 또 비닐내에서 데려온 창다육 세트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